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보세요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호감이나 호의를 표현할 때 밥을 사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더치페이가 생활화되어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사비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로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요. 문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식사비를 계산할 때 제가 밥을 사겠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お勘定お願いします. 자, 식사를 마친 후에 카운터에서 식사비를 계산해 달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부탁합니다라는 표현은요. お勘定お願いします. 오칸조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오칸조, 오칸조 조금 다소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계산은 계산, 계산이라고 일본어로 표현하지 않아? 물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계산이라는 일본어의 경우에는 산수나 수학할 때 계산을 우리 계산이라고 하고요. 밥을 먹은 후에, 즉 식사를 한 후에 회계, 즉 계산을 표현할 때는 오칸조, 오칸조라고 하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는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 사용하면 되니까 계산 부탁합니다, 계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오칸조 오네가이시마스, 오칸조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お勘定お願いします. お勘定お願いします. 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자, 이번에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라는 문장인데요. 밥을 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저렇게 긴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장 천천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여기는 이라고 할 때 ここは, ここは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표현이 중요하죠. 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私に 고치소 사세떼 그다사이 라는 문장은 직역을 해보면 저에게 대접하게 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소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색한 표현을 쓰느냐? 일본어로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게 됩니다. 일본어로는 저에게 대접을 하게 해주세요, 즉 그런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야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라는 문장이 내가 밥을 사겠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곳은 제가 식사비를 계산하겠습니다, 저에게 대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실 때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ここは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자, 이번에는 더치페이, 별도 요금과 같은 표현들도 한번 익혀 보고 갈까요? 食事代は割り勘にしましょう. 자,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다소 불편한 경우 식사비는 더치페이로 합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食事代は 割り勘にしましょう. 食事代は 割り勘にしましょう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식사비는 더치페이로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더치페이로 합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각자 부담합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와리깡, 와리깡이라고 해서 와리깡니 더치페이로 시마쇼, 시마쇼 합시다 하게 되면 각자 부담합시다, 즉 더치페이로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식사비는 식사비가 아니라 식사대로 한자가 적혀져 있죠. 쇼크지다이, 쇼크지다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식사비 더치페이로 계산하실 때 쇼크지다이와 와리깡니 시마쇼, 쇼크지다이와 와리깡니 시마쇼 라고 여러분들 부드럽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크지다이와 와리깡니 시마쇼, 쇼크지다이와 와리깡니 시마쇼. 飲み物は 別料金です. 자, 이번에는 음료수는 별도 요금입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飲み物は 別料金です. 飲み物は 別料金です 라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알아두신다면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요, 음료수, 즉 마시는 것 하게 되면 飲み物, 노미모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별도 요금이죠. 한자로는 별자에다가 요금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별도 요금이 되는 거죠. 베츠리오킹, 베츠리오킹. 자, 그래서 음료수는 별도 요금입니다 라고 하실 때 노미모노와 베츠리오킹 데스, 노미모노와 베츠리오킹 데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자, 우리는 밑반찬 같은 거 이렇게 모두 이제 요금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지만 별도로 요금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별도 요금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배츠료킹 데스까? 배츠료킹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 익혀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은 음료수는 별도 요금입니다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어요. 노미모노와 배츠료킹 데스, 노미모노와 배츠료킹 데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미모노와 배츠료킹 데스, 노미모노와 배츠료킹 데스. 오칸조 오네가이시마스, 오칸조 오네가이시마스. 코코와 와타시니 고치소 사세테 쿠다사이. 私にご馳走させてください. 食事代は割り勘にしましょう. 食事代は割り勘にしましょう. 飲み物は別料金です. 飲み物は別料金です. 네, 오늘은 식사비 계산과 관련해서 食事代, 오칸조, 와리깡, 배츠료킹, 고치소와 같은 표현들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문장이 길어서 통으로 외워두시기 어려울 때는 단어만 기억해 두셔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습도 해보시고 외워두려고 노력해 보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